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최근 유명 드라마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여배우가 학교폭력을 수차례 저질렀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배우와 소속사에 진실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시간을 끌고 핑계를 대며 사과를 거부했다는 주장입니다. 시동생에게 둔기로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예. 아, 세상에. 오늘 정말 충격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이 예. 지난주 금요일 날 YTN 라디오 진행을 이제 막방을 하시고 네. 아, 이번 주부터 사건 반장에 일주일 내내 나오기로 하셨다면서요. 아, 예? 예, 예. 너무 그러고 싶습니다. 예. 아,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만우절. 만우절. 아, 예. 4월 1일 만우절. 그렇습니다. 예. 평생 그렇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예. 만우절. 아, 진짜? 진짜 나 진짜 계속 나오시겠다고요? 네, 죽을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속초시가 내건 그 영랑호 벚꽃 축제 광고인데요. 개화일에 대한 이 판단 미스로 축제를 한 번 더 치르기로 한 겁니다. 자, 여의도 벚꽃 축제도 그리고 서울 석촌호수 축제도 다 지금 이 지경이라네요. 이렇게 축제는 엉망이 돼서도 벚꽃은 언젠가 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시간 벚꽃 같은 네 명의 출연자와 함께 이 시간 하시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벚꽃보다 아름다운 박상희 한국 열린 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상하게 사반 안 보면 오, 잠이 안 와요 하신 장은정님. 자, 부천 고강동의 바삭바삭이란 김부각 만드는 공장입니다. 여기 사람들 모두 사반으로 토론을 해요. 5월에 사위보는 김난희 화이팅하라고 해주세요 하신 박영희님. 자, 조경연 여사 신아영 우리 가족 화이팅 하신 신지영님. 우리 아들 배석호 공부 힘내라고 엄마가 기도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신 김남희님. 우리 고모 정모순 여사 암투병 중에도 사반 꼬박 챙겨봅니다. 잘 이겨내라고 해주세요 하신 정성하님. 어제 우리 아들 지안이의 여섯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신 정민웅님. 자, 대전의 김선재님, 김종주님, 이복원님, 변희은님, 임지혜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할 아세사반 뉴스에이 치러고 아우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택시에서 내린 것은입니다. 자, 가게에 출근한 사반 가족께서 황당한 선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모두가 잠든 깜깜한 새벽 도로변에 한 택시가 저렇게 멈춰 섭니다. 자, 모두들 주목. 곧 선물 증정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트렁크가 열렸죠. 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혹시 프로포즈 하나요? 양손 가득 묵직하게 저 들고 가는데요. 자, 문 앞으로 직접 배달 서비스까지 한 건물 귀퉁이에 저렇게 내려놓더니 쿨하게 그냥 또 갑니다. 그냥 간 거 보면 프로포즈 이벤트는 아닌 것 같은데 자, 뭐가 됐든 무슨 선물을 놓고 간 걸까요? 선물이 아니라요. 쓰다 버린 비대였습니다. 저게 지난달 13일입니다. 이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한 일인데 제보자가 자신의 가게 출근해보니까 그 건물 귀퉁이에 누가 쓰다 버린 비대를 버리고 간 겁니다. 바로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상 속에 저 택시 기사가요. 새벽 2시쯤에 몰래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제보자는 아마도 뭐 집에서 비대 쓰다가 새 걸로 교체를 했는데 그 헌비대 버리려면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그게 아까워서 남들 눈에 안 띄는 건물 구석에다 버린 게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가 식별이 안 돼서 경찰 신고는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방송 통해서 이 남성이 꼭 좀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무단투기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아유, 진짜 저거 그 뭐야 가전제품 수거하는 거기다 연락하면 다 그냥 공짜로 수거해 가는데 저걸 또 버려 또.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님도 보고 뽕도 따굽니다. 자, 요즘 FC 서울의 이 축구 선수 제시 링가드 때문에 K리그 인기가 한창이죠. 자, 어제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강원과 서울 경기가 있었는데 링가드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관중석에 딱 있었습니다. 자, 박 교수님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BTS 멤버인 뷔였어요. 지금 뭐 제 입대 4개월 차인데 그때 군복을 입고 전우등이랑 같이 경기장에 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팬 서비스를 한다고 이제 V도 그렇다고 해요. 오늘 제목 정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딱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강원 구단이 육군 제2군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제2군단인 군단에 이제 소속된 B가 이때 전우들과 함께 강원 FC를 응원하러 온 거라고 합니다. 세상에. 저 이목구비 뚜렷한 거 봐, 저거. 박 변호사님? 이 군단입니다. 이 군단이 춘천에 있는 부대거든요. 야, 참 좋네요. 뭐가요? 그냥 좋아요.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어가죠. 별일을 다 보네. 자, 도로 위에서 목격된 황당한 장면들 먼저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기는 속도 제한 시속 100km의 고속도로. 그런데 저 중앙분리대 쪽에 웬 자전거가. 아니 지금 내가 뭘 본 거야. 경적을 빵빵 울리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자전거는 제갈 길을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영문입니까? 누구 인생을 또 망쳐놓으려고. 자, 너무 놀랄 일인데 3월 30일 날 경부고속도로 대전 나들목 부근에서 목격된 모습입니다. 저기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중앙선에 자전거로 이동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조수석에서 저거를 촬영을 한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놀랄 만도 하죠. 까딱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도 계속 신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한테 신고했던 것 같아요. 이 계속 신고를 했는데 결국 저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다가 경찰 올 때까지 아마 중앙선으로 운전을 했던 걸로 보이고 자전거를 사실 자전거를 이렇게 운전하는 거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다른 데서 가야 되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3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가 있고요. 예. 아마 이분은 저는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고의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실수로 이렇게 고속도로 진입했다면 바로 이제 경찰서나 도움을 좀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른쪽에 택시 나옵니다. 주목해주세요. 운전석 문이 저렇게 열려있는데 차 옆에 숨어있는 운전자 아래를 보면서 우두커니 저렇게 서 있습니다. 왜 때문에? 작은 볼일을 보느라. 자, 생리 현상이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죠. 문은 좀 닫자. 아유,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게 지금 지난 11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택시 기사분이 많이 급하셨나 봐요. 예. 오른쪽으로 가서 볼일을 보고 있으니까 왼쪽 그 택시 기사분 자리 쪽 문은 닫았으면 좋겠는데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지금 좀 어스름하긴 하지만 밝아오고 있죠. 이른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출근 시간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향해서 볼일을 보고 계신데 인도에는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었다. 아이고야. 너무 급하셨나 봐요. 저희가 그 사방 가족 회의에서 저렇게 노상방뇨 그러니까 저런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투표를 받아봤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가족분들이 굉장히 좀 너그러우십니다. 62%가요. 그래도 우리 다 알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고요. 38%는 이거 경범죄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신고합니다. 이렇게 투표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가게 앞에 뒀더니 휙입니다. 뭐 제목만 딱 봐도 아시겠죠. 어떤 뭔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길 지나던 중년 여성 한 가게 앞을 물건을 보고 한눈에 뿅. 어머머머머머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 것 같아. 근데 주인이 없나 보네. 저렇게 막 살피죠. 순간 물욕이 스멀스멀. 자, 주변 스캐닝과 동시에 가게 앞 물건을 향해서 꼼지락꼼지락. 마침내 무언가를 집어드는데 그렇습니다. 의자였습니다. 자, 보자.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이거 완전 진짜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저렇게 들고 갑니다. 하여간 이상해. 자전거, 화분, 우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자. 유독 이 네 개만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훔쳐갑니다. 그러게요. 저게 비쌀 수도 있지만 비싸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똑같은 물품들이 계속 절도를 당하는 모양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 있는 닭꼬치 집인데 앞에 이제 손님들 앉으라고 준 의자거든요. 그 의자를 저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의자들이에요. 저거구나. 저렇게 쓰려고. 저게 뭐 재물적 가치가 엄청 크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어떤 여성이 오더만 보면 보이지만 엄청나게 살펴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가 의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주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인 별 문제 없을까? 이렇게 이게 물색한다고 보거든요. 절도 행위 물색. 저렇게 한 다음에 결국은 가져간 것을 포착이 됐는데 아마 이 주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좀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경고문을 붙였어요. 신상 공개하겠다. 일주일 돌려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제보를 했다고 그러고 지금이라도 돌려주세요. 누가 봐도 절도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말이죠. 양 변호사님, 진짜 뭐랄까 그냥 버리려고 내놨나 보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막 봤잖아,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저 모습은 본인도 잘못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걸 왜 굳이 가져가야 될까? 그냥 저 뭐 사소한 거 내지는 에이 이 정도는 뭐 이렇게 가져가도 큰 피해 없겠지라고 억지로 자기 스스로 변명거리를 만들어가면서 저희를 하셨을 텐데요. 그러나 그 찜찜함으로 의자에 앉으시면 그 자리에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며느리 못 믿는 시어머니입니다. 아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메일로 제보를 주셨네요. 네, 그 결혼 10수년 차고 두 아들이 있는데요. 시어머니로부터 폭언 수준의 막말을 들어오고 있어서 너무 괴롭다는 사연입니다. 이 공부 고자라는 큰아이가 하루는 성적을 굉장히 좀 높게 잘 받아왔는데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우리 큰아들 닮아서 그래 라는 거예요. 근데 사연자 남편은 둘째 아들이거든요. 이 사연자 남편이 알고 보니까 공부를 그다지 잘하는 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마 그 둘째 아들 남편 닮았다고는 못하시고 그렇다고 사연자 닮았다고도 하기 싫으시고 그래서 아주버님 닮은 거라고 억지를 부리신다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주버님 닮았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요. 그 아이들 용돈 주시면서는요. 이거 애들 쓰라고 주는 거니까 네가 쓰지 마라. 이렇게 경고까지 하시고요. 어디 썼는지 영수증까지 요구하십니다. 최근에는 아이들한테 직접 주시면서 이거 엄마 주지 말고 몰래 써. 이렇게 당부하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항상 사연자는요. 일부는 아이들 당장 쓰라고 좀 주고 일부는 적금하면서 관리 잘해왔거든요. 그런데 사연자를 못 믿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늘 갈등이 있고 불만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시어머니가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또 최대한 맞춰드려라 하는 바람에 꾹 참고 지내자니까 이건 이거대로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이 남편은요. 아, 우리 어머니 원래 그렇잖아. 앞으로 시가에 그냥 최대한 가지 말자 이렇게 말만 한다는데 가족 행사마다 다 빠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거 참고 사느라고 완전히 지쳐버렸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요? 하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사연은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래도 달려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엔저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우리 지연이 공부 잘하는 게 저 때문인지 왜 느닷없이 시아주버니 때문에 아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자 그리고 영수증을 보여달라뇨. 저한테 법인카드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집안에 시집안지 무슨 취직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를 못 믿으시면 네? 아 우울증이 걸려도 제가 걸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와우. 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시어머니예요. 어머머머머머 야 아버마 치우나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네 옆에 내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왜 우울증 걸린지 너 알겠지? 아주 그냥 시애미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냥 작정을 했. 그리고 너야 너 서방이 따박따박 월급 갖다 주자니 내가 주는 돈까지 너 그 살림에 붙었을지 울지 알고 그거 확인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 그러냐? 아이고 참 엑스입니다. 그건 아니지만 아니 중간은 없어 너무 했지만 네, 자 일단 박 변호사님부터 억지를 부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큰아들 그러니까 시아주버니를 닮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본인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거고 영수증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지금 계속 억지를 부린다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저는 남편을 통해서라든지 본인이 직접 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라고 요청을 하는 게 뭐 본인이 하기 힘들다면 남편을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본인이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죠, 이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우리 손주 공부 잘하는 게 큰아들 때문이다. 말이 돼요? 왜? 그러면 단군 할아버지 때문에 닮아 잘한다 그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실은. 예. 엄마가 머리 좋았겠죠. 아빠가 머리는 좋았는데 공부를 안 했거나. 뭐 그게 맞겠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맞아, 억지 쓰는 거예요. 자, 양 변호사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시합 주번이를 닮았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글쎄, 뭐 잘 해석을 하자면 우리 집안 DNA를 네가 물려받은 거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하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죠. 왜 제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좋은 건 우리 아들 닮았고 나쁜 건 며느리 닮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진짜 아 있잖아요. 우리 가족분들도 그런 경우 많이 보셨거나 겪으실 맞아. 것 같은데. 그래도 정도가 좀 심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이 사연자분 입장에선 어머니로부터 신뢰를 전혀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됐건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가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삶을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뭐 영수증 끊어라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거 회사에서 뭐 영수증 처리하고 계약서 갖다 주는 거하고는 다른 경우잖아요. 거기는 공적인 자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는 이 사연자분이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도 아직도 시가 행사에 가능한 많이 가기 위해서 나에게 제발 그런 행위를 좀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남편분까지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최소한으로만 가세요. 이 정도면 사실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자리만 가시는 걸로 서로 그냥 좀 참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이화자님. 나도 80cm이지만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고 안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에 힘을 실어주시는 우리 박 교수님. 네, 이해가 되게 안 되시겠죠. 물론 저는 오늘 이제 뭐 며느님의 속상한 거에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며느님 속상하신 거 다 맞고 두 분 변호사님 말씀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여기다 손을 들었냐면 지금 보면은 시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최대한 어머니한테 맞춰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는 상당히 그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시어머니의 증상이 이해가 갑니다. 이 손자가 너무 예쁜데 얘가 내 큰아들 닮았어. 이거 비약적 사고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난 우리 손자가 좋고 나는 그냥 우리 큰아들이 좋아. 뭐 이런 얘기. 너는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껌껌마다 다 영수증 달라는 것도 말하자면 편집 사고 같은 거예요. 어머나. 약간 의심하는 거죠. 내가 준 돈을 내 손자를 쓰지 않고 네가 너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건데 사실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병나세요. 같이 못 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많이 좀 힘드시거나 많이 아프시거나 그리고 우울증이 걸리면 기본적으로 가장 괴로운 건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지금 이게 신나셔서 이러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도 상당히 지금 여러모로 마음이나 몸이나 정신이 아프신 상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이 증상이 쭉 이어오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네. 아, 자, 이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그런데 경험들을 많이 나눠주고 계신데요. 유리바다님, 저희 시어머니도요. 우리 애가 밥 잘 먹으니까 입 짧은 남편 말고 시누이 닮았다고 하셨어요. 하셨고요. CYK님, 저희 시댁도 저희 딸 똑똑하니까 고모 닮았다네요. 하십니다. SHK님, 십수년을 어떻게 살았대요. 하셨고요. 김미소님, 그런데 저러다가 며느리도 우울증 오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 강산동의 이다경님 보고 계시죠? 지난 금요일 저녁 6시 30분 공원 산책 중이셨다고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뭐가 톡 떨어졌다는 겁니다. 에구머니나 깜짝 놀라서 봤더니 보여주시죠. 자, 이런 검은 봉투가 두둥. 봉투를 봤더니 성인용 기저귀부터 온갖 쓰레기까지 가득가득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날라온 것이냐 하고 봤더니 바로 이 아파트 땡땡 아파트 104동이었다는 거죠. 자칫하면 다경님 머리에 맞을 뻔했던 상황. 저 봉지에는요 김땡땡 60살 남성 이름이 적힌 스티커가 저렇게 버젓이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걸까요? 정말 화가 나서 제보 주셨다고 합니다. 최근 종영한 유명 드라마에서 신들린 악역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 S씨. 그는 이 드라마로 꿈을 이루게 됐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연기하겠다라며 인상적인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건 반장의 S씨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학창시절 이 배우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었다는 주장인데요. 심한 폭행을 당하고도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정말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한 유명 여배우한테서 과거 20년 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90분간 싸대기입니다. 제보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저를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하고 같이 선후배 사이로 알던 사이예요. 이 X를 어느 날 갑자기 전화로 부르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그 뒤에 X이라는 그 아파트가 옛날엔 있었고 그 뒤에 작은 정자가 있는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쪽으로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거기에 그 X이 같이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자마자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맞았는지는 이유도 지금껏 모르고 그냥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따귀를 맞았던 것만 기억합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뭐 제보자의 주장입니다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네, 20년 전인 2004년 8월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당시 제보자는 고등학교 2학년의 남학생이었고요. 이 S모 배우, 여배우입니다. 이 여성 배우는 고등학교 3학년, 이 둘이 선후배 사이였고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보자가 이 여성 배우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그 학교 뒤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로 나와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요. 다른 학교 뭐 여학생이랑 그 여성 배우, S모 배우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도착하자마자 이 여성 배우가 뺨을 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막으려고 하면 손 내리라고 한 뒤에 폭행을 이어갔고요. 이게 1시간 반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 중간에 다른 선배랑 뭐 친구들이 도착해서 말리기도 했지만요. 그때마다 S씨는 안 때릴게 안 때릴게 이렇게 하면서도 말리는 거 중단하는 순간마다 다시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겁니다. 이 당시 제보자는 내가 왜 맞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로 결국 며칠 동안 이 팅팅 부은 얼굴로 그 S씨만 보면 피해 다니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남자가 왜 여자한테 맞느냐 그거에 대한 좀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때리면 사람이 피하면 되는 거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90분간 폭행을 당했느냐 이 부분이 좀 의문할 수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어요. 3학년 선배였던 이 S 배우 선배고 본인은 이제 후배인데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여배우의 남자친구가 소위 말하는 일진, 이 남자친구가 제일 잘 나가는 선배였고 이 제보자도 이 남자 선배하고 좀 잘 지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잘 나가는 남자친구한테 혹시나 잘못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건드리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 여배우 S는 또 다른 학교 폭력 사건 연루가 돼서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고요. 제보자는 이 폭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과도 듣지 못한 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자, 무려 20년 전 일입니다. CCTV가 남아있을 리도 없고 그때 당시 뭐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기록이 없는 상황인데요. 자, 저희가 어떻게 이 주장을 믿을 수 있을까? 자, 제보자는 당시 그 해당 여배우와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최근에 통화했던 내용을 증거로 보내줬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3학년을 2학년이 때리면은 3학년 선배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이 3학년은 무시하네? 라고가 나오겠죠. 하극상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라는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어떻게 그렇게 반항을 할 수 있으며. 근데 이제 너를 비롯한 뭐 걔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명백히 있어 보여. 근데 걔가 자기 잘못한 건 당연히 너한테도 피해를 줬고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트라우마가 됐으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너가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에 사실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 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해당 여배우가 20년 전에 사귀었던 그 소위 잘나가는 남자친구도 지금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제보자의 주장을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대충 그때 상황을 기억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당시로서는 여자친구였던 그 배우가 폭행을 하는 걸 말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이게 만약에 공론화가 되면 공식적으로 좀 사과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지금 이 제보자에게 당시의 남자친구도 밝혔다라는 거고요. 제보자는 이 당시 그 남자친구 말고 다른 동창들에게도 몇몇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신 말고도 피해자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까지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걸 공론화시킬 경우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해온 겁니다. JTBC에. 자, 보통 이 십수년이 지난 학폭 사건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죠, 교수님. 왜 이때 터뜨렸느냐?
네, 그렇습니다. 왜 이때 주장하느냐? 일단 제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뭐 6개월 후에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예능을 이제 많이는 보지는 않았고요. 예전에 그 배우를 한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뭐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냥 그만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예능 클립을 봤는데 거기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그런 배우기 때문에 이제 요즘 예능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인기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손이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이 S씨가 상처 입은 피해자들을 잊고 지내는 것 같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제가 직접 이 제보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동안에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원래는 저희한테 제보를 하실 생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전 그런 피해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여주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자신이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를 스스로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속사 측에 메일을 보내서 도대체 왜 나한테 그랬는지를 좀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소속사 측에서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통을 보내서 아 이렇게까지 연락을 아예 없으면 이거 뭐 무대용으로 이렇게 간주하겠다라고 하지 그때야 연락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속사에서 그 배우가 해외에 있어서 이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전적으로 비용을 제공을 할 테니까 미국에서 한번 건너와서 얘기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피해자를 한국으로 들어와서 예, 얘기하자. 그래서,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왜 이게 뭐 금전적으로 이렇게 그 소속사를 엮이는 걸 원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그러면 이번엔 우리가 그러니까 소속사가 배우고 같이 미국으로 가겠다 만나서 잘잘못을 따지자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또 제보자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피해 나한테 가해를 했던 그 배우가 어떤 입장인지를 나는 알고 싶다는 거지 나는 만나기도 싫은데 지금 사실 저 사람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한국 방송도 안 봤던 그런 피해를 소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자마자 이렇게 소수사 관계자랑 같이 온다는 걸 반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부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쨌든 소속사에서는 이거 좀 해외 스케줄 정리되는 대로 같이 가겠다 이런 입장만 밝히고 있어서 고민 끝에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된 거라고 하십니다. 이 제보자의 주장입니다만 제보자의 느낌이죠. 소속사가 왠지 시간을 끄는 느낌, 핑계를 대면서 사과를 거부하는 느낌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희한테 이 내용을 연락을 주신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대신 그 해당 여배우의 소속사에 좀 문의를 해봤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제작진이 물어봤을 때는 전혀 기억할 수 없다 학폭을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쎄요, 뭐 기억할 수 없다는 게 두 가지겠죠. 이런 어떤 강력한 폭행을 했는데 기억할 수 없다는 거는 정말 안 했거나 두 번째 너무 많이 해서 기억을 못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보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거의 사실이면 자기가 익명에서 폭로를 하지 실명어 전화번호를 왜 밝히겠느냐 그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금전적 보상이나 배상을 바라는 게 아니고 원하는 거는 왜 그렇게 때렸는지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 이것을 바란다라고 저희한테 밝힌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네, 학교 폭력은 정말 중대한 사안이고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가해자인 게 확실하다면 그 연예인이 자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여러 학교 폭력의 케이스들을 보면 또 증거가 확실하거나 뭐 증인이 확실한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또 심각하게 또 이렇게 좀 왜곡되고 확대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증거 이 사안의 심각한은 우리가 인지를 분명히 해야겠고요. 하지만 좀 합리적으로 따져보. 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제보자분이 뭐 돈이 궁한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고 이런 제보를 주신 것도 아니고 당사자의 사과 그리고 왜 그렇게 나를 한 시간 반 동안 놀이터에서 뺨을 때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다. 지금이라도 단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속사 측에서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연락이 안 닿는다. 해외에 있어서. 글쎄요. 뭐 아마존 오지에 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지금 뭐 연락이 안 닿는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했더니 한국으로 한번 나와라. 보자. 그걸 거부했더니 우리가 미국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일이 뭐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 제보자께서 지금이라도 배우 측에 성의 있는 어떤 대응을 기대하면서 공개를 유보해달라고 했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시동생에게 둔기로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제보 사건인데요. 어머니가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폭행을 당했습니다. 네, 그 아들이 제보를 한 사건인데요. 지난달 28일 새벽에 그 충남 태안에 있는 한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어업 관련된 일을 하는데 60대입니다. 일을 마친 뒤에 그 생선 담는 상자 하나를 들고 집으로 가다가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6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8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외국인 직원들이랑 이 아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살려주세요라는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곧바로 그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이미 떠난 상태였고요. 어머니는 쓰러져 있었다는데 아들에게 자신을 폭행한, 자신을 공격한 사람의 이름 세 글자를 계속 이렇게 부르셨다고 해요. 바로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자, 폭행 당시 상황 어땠는지 제보자 아드님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집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펜션 공터에 차를 숨겨놓고 이제 어머니가 혼자 등장하자 바로 차에서 망치 들고 내려가지고 그렇게 가격을 하는데 결국엔 안면부 맞고 또 머리로 한 대 더 맞았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맞고 쓰러진 다음에 작은 아버지가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차로 밀어서 죽여버릴 거라고. 이건 뭐 작정하고 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 말에 따르면 어머니하고 이 제보자 측, 어머니 측하고 이제 작은아버지하고 차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렌터카를 빌려와서 어머니 집 근처 공터에 저렇게 차를 세워두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어머니가 나타나니까 둔기로 계속 폭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쓰러지니까 정말 무섭게도 차로 이렇게 밀어서 이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고 반대쪽에서 다른 차도 오가니까 어머니 그쪽에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마침 이 제보자분하고 또 회사의 직원들이 이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오니까 차를 가지고 현장을 떠났다라는 거죠. 저 작은아버지가 이제 어머님이 결혼하신 뒤에 초기에는 작은아버지하고 같이 살기도 했다가 또 따로 나가 살기도 하고 또 같이 일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때 잠깐 또 같이 살았다가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 머리를 맞으신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에 있어서 형수를 저렇게... 에? 네, 지금 제보자 취재 결과는 올해 3월 초에 이 작은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2009년에 작은아버지 선박을 아버지께서 대신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작은아버지한테 선박 대금을 모두 줬대요. 근데 갑자기 작은아버지가 그때 7천만 원 안 줬잖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쪽에서 이 제보자와 어머니께서 그러면 통장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체 내역 따박따박 다 살펴보자. 그래서 만약 덜 준 게 있으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주겠다. 통장 내역을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통장 내역을 지금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갈등이 있어서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이 가해자인 동생하고 상당히 사이가 좋으시대요. 그래서 어차피 헤어지면 남남이니까 이제 와서 돈 얘기를 좀 이렇게 어거지를 부려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이 동생 편을 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갑자기 15년 전 못 받은 돈 7천만 원 내놔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시무시한 협박도 있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인 예고입니다. 자, 작은 아버지는 어머니의 동생 외삼촌에게 그러니까 사돈 총각한테 전화를 걸어서 죽이겠다는 말은 서슴없이 했다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의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네 누나한테 전화 좀 해라 그래. 진짜 창피한 줄 아세요 좀 제발. 뭐라고 야? 아 창피한 줄 아시라고요. 뭐가 창피해? 지금 이렇게 이런 행동이
그럼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니네들은 뭐 적금을 이들했다고? 그럼 내가 가라 뭉개 지겨워. 아니 욕하지 마시라니까요. 야, 니 누나는 내가 좀 망치를 다 갈까 뜻이나 안 뜻이나 봐봐라. 너도 조심해. 아. 나 간다잉. 네, 오세요. 언제 갈지 몰라. 보통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내가 간다 하고 가지 않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지금 갔습니다. 진짜로 가버렸죠. 그리고 본인이 이미 지난해부터 정확하게 어떤 방법을 얘기합니다. 둔기로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고 했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둔기로 저렇게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지난해부터 둔기를 들고 형수머리를 공격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3월 28일 날 출퇴근길에 잠복했다가 둔기 공격을 실행을 했고요. 피해자 아들의 얘기에 따르면 작은 아버지잖아요, 가해자가. 예. 예전부터 폭력을 많이 행사했다고 그러고, 또 어릴 때 본인도 맞은 적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시집 온 지 20일 만에 폭행을 당한 또 전력도 있다고 한 거 봤을 때는 그 작은 아버지가 과거에도 폭행을 일삼았던 것 같고, 올해에는 이제 지금 통화 내용은 뭐냐면 이 어머니의 그 외삼촌하고 좀 통화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폭행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것을 실행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피해자 어머니의 사진을 이렇게 흑백으로 처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게 피가 그냥 범벅이 돼서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흑백으로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자, 사건 당일, 그런데 그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 내가 형수 폭행했다 이렇게 자수를 했다는데, 자, 중요한 거 자수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곧바로 풀려났어. 네, 맞습니다. 일단 범행 저지른 직후에는 현장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근처에 있는 파출소를 찾아가서 이제 자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그 사건 당일에 바로 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저짓을 했는데 풀려났어요.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어머니 그리고 이 제보자 조카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지금? 두렵죠. 당연히 보복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 두려움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방어적으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오랫동안 폭력적 성향이 있었고 무모한데다가 이거 뭐 본인이 또 뭐 자수하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정말 겁나는 게 없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풀어주면 사실 저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 풀어준 거 보복의 위험성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 하실 걸로 봅니다. 자, 지금 법원의 판단으로 지금 이렇게 자유의 몸이 좀 풀려났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럼 이 이후에 벌어질 상황은 오롯이 경찰 부담이에요. 일단 경찰은 즉 접근금지 영장 신청을 하고요. 스마트워치 지급하는 동시에 저기 지방으로서 이제 지역이 작아 보여요.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다라고 살지만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대도시처럼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 거주 주택까지 마련을 해서 신변보호를 경찰은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요. 친인척 간의 어떤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위협적인 말들이 오가는 정도까지는 정말 어찌 보면 안타깝지 흔한 일인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경우는 좀처럼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영장을 신청하고 그 법원의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저는 구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인데, 이 경우는 사안이 좀 달라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다시 한번 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이고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영장 담당 판사에게 송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안 좋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야, 망치로 사람을 저렇게 패도 구속이 안 되는구나.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3남매 중 막내로 사랑을 받으며 유년 시절을 보낸 50대 남성 최 씨.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형 누나의 따돌림과 괴롭힘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힘든 사춘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형 누나와 최 씨는 이복 형제였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최 씨 혼자서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3남매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 갔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형과 누나 밑에서 늦둥이 막내로 사랑받으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50대 남성의 사연 제보입니다. 뭐 사랑만 듬뿍 받았다면 제보할 일이 없었을 텐데 뭔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네, 50대 남성 최모 씨인데요. 12살 차이가 나는 형이 한 명 있고요. 10살 차이 나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늦둥이 막내로 살았습니다. 원래는 단란한 다섯 식구였는데 그 최 씨가 초등학교 5학년 됐을 때 그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급격히 기울기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이제 아버지랑 형제들이랑만 살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형 누나한테 더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그 형 누나의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다는 거죠. 으흠. 그 당시에 형 누나는 이미 성인이었는데요. 이 둘이서만 따로 매일같이 피자, 돈가스, 치킨 이런 거 외식을 하는데 그 어린 동생을 껴주지를 않고 따돌리고 놀리고 괴롭혔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서러웠는데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척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예. 너는 위에 있는 그 형 누나들이랑 엄마가 다르잖아. 이런 아이고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이복 형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의 아버지가 형 누나를 낳은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고 이 최 씨의 어머니와 결혼해서 최 씨를 낳은 거였어요. 이 형과 누나는 당연히 최 씨의 엄마는 새엄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굳이 같이 살 때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최 씨의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고 나니까 이제 이 아들은 왕따를 시키고 둘만 이렇게 사이좋게 지낸 거예요. 엄마가 나간 것도 너무 서럽고 슬픈데 이 누나하고 형이 이렇게 왕따를 시키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만 또 그건 아빠가 화가 날 것 같아서 엄마 보고 싶다는 얘기도 못하고 참 서럽고 힘들게 사춘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서럽고 힘들었겠네요. 양 변호사님.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최 씨는 군대를 갔습니다. 사연자분은. 군대를 갔다 입대해 있는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러 이제 잠시 휴가를 얻어서 나왔다가 군대에 복귀를 했던 거죠. 그리고 1년 뒤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돌아가신 아버님이 빚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원래 재산보다 빚이 많았고 그 빚을 고스란히 본인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가 돼 있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는지까지는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형하고 누나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본인들은 아버지 빚이 많은 걸 알고 한정 승인을 해서 아버지 빚, 아버지 적극 재산 내에서만 이 상속을 받게끔 해서 아무 책임을 안 졌고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있으니까. 군대 있어도 연락을 하면 마음 먹으면 어떻게 연락을 안 하니까. 맞아요. 뭐 지금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게 딱 특별한 사정이기 때문에 부대에 연락을 하다 뭐 연락을 해줬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줄 몰라고 상속 포기도 한정 승인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 떠안았던 거예요, 최 씨가. 자, 최 씨의 주장에 따르면 큰 형과 누나가 자기만 쏙 빼놓고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딱 군대하고 제대하고 나와보니까 세상에 신용불량자야. 빚이 1억이야 막. 실제 같으면 한 명이 한정 승인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네. 근데 본인만 좀 빼놓은 거예요. 단순 승인이 된 거죠. 이게 99년도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랑 지금 법이 좀 다르죠. 지금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해요. 군대 갔다 왔는데 나 빚이 너무 많다 이러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가능합니다. 이때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스란히 그 빚도 상속을 받게 됐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혼자서 엄청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다만 또 빚도 있지만 선상 같은 것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선상 안에 재산세도 본인이 내고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도 아버지 제사까지 벌초도 혼자서 다 해냈다고 재산세 같은 것도 자기가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빚을 다 갚았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뭐 아주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그때가 99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2000년대에 들어와서 혼자 20대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 빚을 다 갚은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1억 원 다 빚을 갚고 지금은 작은 사업체도 운영을 하고 계시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아버님 묘도 다 본인 돌보셨는데 이제 지금 이제 50대가 되셨고 혼자 어떻게 벌처하고 이런 것도 힘들어서 이제는 이제 묘를 좀 정리를 해서 납골당으로 모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까 선산을 물려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표현상 선산이지만 선산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가 법적인 의미의 선산은 아니기 때문에 아버님 소유인 선산을 그냥 상속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산을 그럼 산이 아버님이 상속을 하신 거니까 아버님 명의로 아직도 안 받고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상속을 받은 사람들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와야 되는데 그 이전을 안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게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연락을 안 하고 있던 그 형 누나도 다 이복 형제. 예, 형제도 다 아버지 자식이니까
그 사람들 앞으로 소유권 인정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분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인감이라든가 다른 서류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 근데 이제 이 거진 30년을 왕래도 않고 더군다나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나눌 때 자기만 쏙 빼놓고 이렇게 한 형제들한테 네. 이것 때문에 또 연락한다. 하, 참 불편한데요, 이거. 그렇죠. 너무너무 연락하기가 싫으셨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연락하기 싫었지만 이참에 그냥 좀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형과 누나도 뭐 예상대로입니다. 일단 선사는 뭐 파는 건 일단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미안하다, 뭐 수고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는 거죠. 그냥 만약에 처분을 한다면 공평하게 이거는 셋이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최 씨 입장에서는 사실 그 빚도 혼자 다 갚았죠. 제사 다 혼자 드렸죠. 벌초 혼자 했죠. 그다음에 뭐 여태까지 모든 거 다 관리하고 혼자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똑같이 나누자고 얘기하니까 참 괘씸하고 서운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 괘씸하죠. 진짜 이거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선산을 놔두든 나누든 당최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무슨 일인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M&A를 하자. 일단 저는 정리도 좀 하고 아니면 그냥 제 앞으로 넘겨달라. 그건 그만큼의 제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내 혼자의 명의로 가지고 싶다. 솔직히 제 입장에는 같이 엮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 돈을 줄게 했는데도 답이 없네요 지금. 자, 뭐 나눠 갖자 M&A로 하자 하는데도 지금 묵묵부답이다. 네, 그래서 최 씨 입장에선 답답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 선산도 시세가 안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실거래가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노릇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이랑 누나가 뭔가 어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듣고 좀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빚만 넘겨주고 나 몰라라 하더니 선사는 나눠 먹자는 이복 형제들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부터. 법적으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한정 승인을 했다 그러면 한정 승인은 빚을 제하고 이제 자신의 재산을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상속 포기했다는 면 이제 큰 상관이 없는데 한정 승인했다 그러면 이걸 같이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복 형제들이 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 같고요. 뭐 이복 형제 중에 포기도 있고 아마 한정 승인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한정 승인한 사람이 재산을 받아간다고 하면 뭔가 부당이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혼자서 지금 다 일궈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을 또 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끌고 가는 게 더 맞는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일단 명의만 옮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지금 선산의 값어치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상속재산도 나눠 갖기 위해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라는 소송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다른 분들이 한정 승인을 하긴 했지만 문제는 그게 아버지 빚과 이 그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과를 이렇게 견해 봐서 그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이 사연자분이 그 빚을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플러스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나눠 갖는 게 과연 나눠 가져야 될 거냐 아니면 이 빚은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그 재산의 범위를 정하면 어쩌면 선산을 전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분 이분이 그 빚을 갚는 과정에서의 기록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선산의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교수님이 첨언하실 거 있을까요? 아니 뭐 그냥 야, 그 형 누나들은 참 나빴다라는 얘기하고 싶고요. 법적인 얘기는 두 분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제보하신 분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 정도 첨언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대부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지방님도요. 뭐야 저렇게 당하고도 성실하게 일해서 갚았다고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하셨고요. 닥터구찌님도 아 선상까지 욕심내는 건 선 넘었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인도의 한 열차 안입니다. 젊은 남성이 달리는 열차 안에 기대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꽤나 낭만이 있어 보이죠? 오, 멋집니다. 그런 낭만 청년 앞으로 중년의 두 여성이 걸어 나옵니다. 볼일 보고 나오던 참인데요. 가만히 있던 이 청년, 갑자기 여성의 목덜미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세게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실랑이를 하다가요, 그만 쌩쌩 달리는 열차 밖으로 떨어져 버린 걸 알았습니다. 이게 뭐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범행 타이밍을 노리던 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에 번쩍번쩍 빛나는 목걸이를 한 여성이 나타났고요. 그걸 훔치려고 덥석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가 툭 끊어지면서 힘에 본인이 열차 밖으로 나자빠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아유, 쌩통입니다. 이후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전해지질 않았는데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나쁜 짓 하면 저렇게 바로 벌받는 거다. 자업자득 인과응보다 라면서 청년을 비웃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무언가가 빠르게 날아와 꽂혔습니다. 이거 뭐야? 간발의 차로 이것을 피한 남성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죠. So I was walking into the store here. I put my handle on the door and I heard a loud bang and yelling over here at the corner and a 4-foot blade hurling at me as I'm walking through the doorway. 네,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아주 무섭게 날아든 이것. 바로 지름 1.2m짜리 원형 톱날이었습니다. 와, 크기가 어마무시하죠. 이 톱날은 남성이 들어간 문 바로 옆에 무려 60cm 깊이로 푹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건물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무서워. 이 톱날이 날아온 곳은요, 인근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나사가 헐거워진 채로 쓰다가 손쓸 틈도 없이 그냥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천만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건설 현장의 책임자, 이번 일로 해고가 됐습니다. 당연하죠. 자, 계속해서 미국 갑니다. 자,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쿵! 부딪혔습니다. 이 충돌로 회색 차량은 옆으로 고꾸라지고 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사고를 목격한 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자,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이 전복된 차량으로 달려가죠. 운전자가 괜찮은지 살펴보는 겁니다. 어떡해. 자, 이 모습에 다른 차 운전자들도 차에서 내려 우르르 몰려오고요. 다 같이 힘을 모아 차를 입껏 밀어보는데요. 자, 그렇게 하나, 둘, 세 번 만에 차는 제자리를 찾습니다. 자, 사람들은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차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줬다고 합니다. 괜찮은가요? 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발 벗고 나서준 덕택에 회색 차량에 있던 승객 두 명 거의 다시 잡고 무사했다고 합니다. 흰색 차량 승객들 역시 무사했고요. 경찰은 도움을 준 8명의 의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한편 회색 차량 운전자를 신호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 함께 보시죠. 스키장의 리프트가 뭡니까? 앞뒤 뭐 위아래 할 것 없이 정말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와우. 곧 리프트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기라도 할 것 같은데요. 와우. 자, 일단 직원들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리프트를 운행 정지시켰습니다. 자, 멈춘 리프트에는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 있어. 있었습니다. 사람 있어. 흔들린 리프트 아래로 발이 보입니다. 발 보여. 아, 무려 20분 동안이나 저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또 다른 리프트에서는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사람 보이십니까? 결국 떨어진 일까지 떨어졌어. 어떡해. 결국 직원들이 리프트를 재가동시켰고 그제야 무사히 다른 사람들은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저런 거예요 도대체? 출발 5분 전만 해도 바람 한 점 없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시속 100km 돌풍이 스키장을 덮친 겁니다. 슬로프에 있던 사람들 역시 패닉에 빠졌고요. 다행히 돌풍으로 크게 다친 사람들은 없었다는데 사람들, 직원들이 아니라는 대체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미국으로 갑니다. 네, 눈밭에 외로이 누워있는 이 친구, 시베리아 허스키입니다. 눈을 보면 여기저기 마구 뛰어다니는 게 이 허스키들의 본능인데 얌전히 앉아서 얼굴만 비벼대죠. 이 허스키도 못내 아쉬워하는 눈빛인데요. 이 사실 양쪽 엉덩이 근육을 다쳐서 며칠 동안 산책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아유. 이 우울해하는 허스키를 위해서 집사가 나섰습니다. 눈을 뭉치고 모으고 쌓아서 고향의 향기가 물씬 날 수 있게 이글루를 만들어준 겁니다. 조금 작아 보이나 했는데요. 다 만들고 나니까요. 이내 쏙 들어가서 아주 만족해하는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딱 좋아하네. 네, 그리고 허스키는 종일 이 이글루 속에 콕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에 집사는요, 집사는 물론이고요. 많은 누리꾼들 정말 행복해 보인다면서 흐뭇했습니다. 10까지 넘어갔네. 누워서 수박 씹먹기 만큼 먹기 쉬운 루테인 지아잔틴. 수박 씨보다 작게 루테인 지아잔틴만 딱. 아이원 루테인 지아잔틴 미니 안구 건강.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약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